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자, 오늘은 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짝 뽕삐리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제가 오늘 특별한 방송을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단어가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요즘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트로트 X.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챙겨보고 IPTV로 다시 유료결제해서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 트로트 X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발을 한번 살짝 걸쳐볼까 하고 여기 와가지고 요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트로트 X 뒷담화.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한다면 트로트 X 코멘터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상 나오면서 코멘터리 하는 부분, 그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자, TV도 혼자 보는 것보단 여럿이 입 털면서 보는 게 더 재밌죠.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특별한 손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많이 기대하셨죠? 바로 이분입니다. 자,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현민 씨입니다. 음악 준비 안 돼 있나요? 음악이 뭘 더 없나요? 자, 제가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씨. 반갑습니다. 야, 진짜 역시 박수 좀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네, 반갑습니다. 와, 역시 그 트로트계의 황태자시기도 하지만 또 예능감이 넘치셔서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로트X에서 네. 신바람 트로듀서 공방에는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모시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제가 엠넷백 좀 썼고요. 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모시기 뭐 힘든 사람은 아니고요. 네. 요즘 뭐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비수기. 아, 그 트로트계에도 네.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행사가 좀 많은 시즌, 그렇습니다. 없는 시즌 이런 거군요. 네, 학생들이 그 방학 기간 네. 그때 저도 이제 비수기. 아. 같이 쉬고 겨울잠 네. 자고 이제 축제 시즌 있죠? 아, 축제 시즌. 네, 5월 4, 5, 6. 네. 9, 10, 11. 그때가 성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 트로듀서라고 하죠, TD. 네, 네. 그거 도대체 뭔지 저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트로트 XM에 있는 신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트로트 플러스 프로듀서. 트로트 요즘 발음이 좀 힘든데. 트로듀서. 트로듀서. 저도 좀 힘든데요. TD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조어라고 아... 말씀드리죠. 네. 네 TD. 그렇죠. 자, 딱 듣기만 해도 새로운데 뭔가 좀 더 또 색다른 뭔가가 또 있는 건가요? 아, 안 보셨어요? 이를. 봤어요. 봤지만 한 번 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짚어주기 네. 위해서 여쭤보는 네. 거죠. 아. 많이 놀랐어요. 지금 네. 1회 방송이 되고 네. 제 1회! 1회 네. 밖에 안 됐는데 네. 정말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 지금 8월, 9월, 10월까지 네. 행사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봤거든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엠넷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뭐지? 하고 봤다가 막상 보니까 짜임새도 되게 훌륭하고 되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아. 예능 역시도 굉장히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네. 그래서 또 박현민 씨도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네, 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제 팬클럽 분 중에 85세 할머니 24시간 트로트 X를 시청하고 계세요. 24시간 85세인데 네. 24시간 트로트 X를 보고 계세요. 아, 그럼 너무 네. 1회를 그럼 24번 돌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믿을 만한 정보입니까 이거? 아, 정확해요. 아, 진짜요? 지금 제가 뭐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네.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부분입니다. 네, 믿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런 말씀 쓰는 사람입니다. 자, 트로트 X 2회를 보려면 일단 1회를 제대로 봐야겠죠. 자, 그럼 진행 룰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트로트X의 진행방식은 이렇습니다. 8인의 트로듀서와 도전자 사이에 놓인 X월. 블라인드와 노블라인드를 선택한 도전자가 X월 무대에 오릅니다. 블라인드를 선택할 경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노래만으로 PD의 선택을 받게 되고 노블라인드를 선택할 경우 얼굴은 공개되지만 벽을 앞에 두고 노래하게 됩니다. 도전자는 트로트 곡은 물론 트로트 곡이 아닌 최신 가요 등을 트로트 창법으로 부르거나 일반 창법으로 트로트 곡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도전자가 나오면 PD들은 선택 버튼을 눌러 앞으로 나가고 동시에 X월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두 팀 이상의 TD들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선택은 도전자에게 넘어가고 그리고는 TD들 간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박명수 예, 조심해. 수많은 선택과 경쟁 속에서 TD들은 팀원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얘기하고 나와라. 잠깐만요. 저희 스틸 할게요. 마음에 드는 도전자가 다른 TD와 매칭이 됐어도 단 한 번 스틸을 통해 도전자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울지 마. 하지만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되는데요.
탈락한 도전자에게 아쉬움이 남은 TD가 X타임을 신청하게 되면 1분의 추가 시간 동안 모든 끼를 선보이며 다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팀 배틀 라운드에서는 8인의 TD들에게 트로트와 비트로트 각 장르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으로 TD와 도전자는 한 팀이 돼 상대팀과 불꽃 튀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팀 배틀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도전자들은 트로트 X 벙커에 입소해 총 3개의 미션을 통과한 후 TD의 선택을 받아 라이브 X 무대에 서게 되며 시청자 투표로 대중이 인정한 트로트 음악을 보여준 최후의 트로트 X 한 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트로트를 부활시킬 X에게는 총 5억 상당의 우승 혜택이 주어집니다. 뽕생뽕사 버라이어티 엠넷 트로트 X 지금 시작합니다. 네, 1회는 X홀에서 방송이 됐어요. 마음에 들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네요. 일단 뭐 마음에 들면 네. 또 노래를 듣고 감동이 오면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 뭐 감동이 안 오면은 안 누르면 그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출연자분은 그냥 벽만 보고 퇴근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저 안에서는 저 벽만 보이는 건가요? 저도 이제 참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 한 6회, 7회, 8회 정도 저도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어떤 기분일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아니면 안 보여주겠다 본인이 선택하고 일단은 참가자분께서는 벽만 보고 노래를 하시는 거죠. 아, 이게 느낌이 되게 싸할 것 같아요. 처음엔 벽만 있고 네. 진짜 노래에 집중하시느라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뭐 환호를 지른다거나 아직까지는 안 하시고. 네, 그렇죠. 와, 그리고 네. TD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네. 올라갈 때 무대가 그 짜릿함. 어, 환호성이 막 와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저도 느껴보고 싶 저도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아... 그때. 네. 자, 어쨌든 좀 뭐 IBC랑 같은 팀이신데 네. IBC랑은 잘 맞습니까? IBC랑 유일한 그 동갑내기 친구죠. 아. 오랜 시간 동안 또 친구를 지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IBC는 이제 좀 댄스, 그 스타일 그런 부분을 이제 IBC가 책임져서 네. 맡아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 팀이 좀 그 연령대나 또 좀 활동한 시간은 좀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선배님들에 비해서 가장 신선하고 젊고 또 힘이 있지 않을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 팀만한 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는 알려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겠죠. 예,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아까 그리고 영상 중간에 보니까 그 스틸 막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중간에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트로트 X는 정말 여러 가지 스킬과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스틸이라는 스킬과 또 X 타임. 스틸은 말 그대로 스틸이에요. 네, 그냥 뺏어오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뺏어올 수 있습니다. 네, 뺏기신 적도 있어요? 뺏긴 적이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저는 지금 마음이 좀 착해서 아~ 스틸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애매한 게 뭐 태진아 선배님, 서른도 선배님, 네. 대선배님이신데 네. 갑자기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참가자를 스틸에서 빼놓기가 좀 약간 민망할 것 같은데. 스틸에서 제가 좋은 참가자를 제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앞으로 제가 활동을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틸을 사용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트로트X 1회 코멘터리부터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할까요?